네, 저는 여작도화의 여행작가 권동환입니다. 지금은 8월 24일 4시 17분인데요. 새벽 4시 17분에 제가 일어난 이유는 5시 반에 코스타리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밖에는 비가 와요. 한번 코스타리카로 가볼게요.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비도 오고 막 그렇네요. 비만 안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비가 이렇게 와버려서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네, 지금 이제 절반 정도 걸어왔는데요. 오는 길에 아직 뭐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 술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근처에는 버려놓은 쓰레기를 뒤적거리는 강아지들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가 산호세에서 만화가 아니지 그거 산호세로 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타리카로 가기 위해서 택시들이 오고 있네요. 이제 점점. 네, 드디어 버스를 타요. 산호세. 찡찡찡. 빨리. 왜 컴백 어게인? 저기 뒤에 있었는데 이거 1달러 주고 받고 했는데 기다리는데 버스 직원이 뭐 디플로마 패스포트라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제끼고 맨 앞으로 줄 섰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네. 저 사람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맨 앞으로 가라 해갖고 맨 앞으로 와서 지금 제일 빨리 하고 나왔는데 한국 여권 짱이네. 아, 이게 니카라카도 그럴 땐가? 아무튼 그냥 출국심사장 안 가고 바로 입국심사장 가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입국심사장 가네요. 니카라카 너무 그때 입국할 때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방금 저기서 너무 편하게 해서 니카라카 출국심사장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기가 출국이고 입국은 여기서입니다. 네, 드디어 코스타리카 진짜 입국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진짜 입국해서 이제 버스로 갑니다. 네, 지금 코스타리카 국경인데요. 니카라카나 뭐 온두라스 이런 나라랑 다르게 여기는 진짜 뭐 한산해요. 뭐가 없습니다. 뭐요?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집이 있고 환전상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뭐 코스타리카는 환전상도 안 보이고 뭐 마을도 안 보이고 그냥 덤프트럭들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저는 진짜 이제 코스타리카 도착했습니다. 한번 버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니카라과 그라나다에서 10시간 10분이 걸려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산호세에서 숙소를 구해서 어디로 갈 건데요. 가방 일단 픽업하고 숙소를 예약해야겠어요. 숙소 아직까지 예약을 안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산호세에서 앞에 숙소를 예약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같이 산호세로 버스 타고 오던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온 적 있다더라고요. 여동생이 그 대전 근처에 영동이란 곳에서 영어 선생님 하고 있어서 한번 놀러 온 적 있다 해서 같이 호스텔 갈래? 하고 물어봐서 했는데
그냥 너무 이제 니카라과에서 너무 많은 배낭 여행자들과 함께해서 아 요 근처에서 나는 좀 머물러야 될 것 같다 하고 저녁에 보고 뭐 보던가 아니면은 콜롬비아에서 보자. 그 친구도 콜롬비아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혼자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뭐 물가가 중미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거 치고는 사실은 조금 뭐 휑합니다 지금. 뭐 제가 시내 중심가 안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선 제 숙소는 지금 이제 880m 남았거든요. 걸어가서 숙소에서 네 좀 쉬어야겠어요. 아 진짜 피곤하네요. 여기도 뭐 홈리스는 또 있네요. 코스타리카도. 네. 이거 우리 집에 내 방에 있는 건데. 와 내 방에 있는 건데. 와 반갑다. 아, 대원. 아, 그라시아. 거지가 저기 쫓아오네. 밀란, right? 네, 지금 저는 코스타리카를 여행하고 있는 여작 동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스타리카 산호세, 수도인 산호세에서 있는데요. 오늘 막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뭐 그런 자료가 있는 박물관인데 제가 사실 이 저녁에 지금 저 박물관 보러 온 게 아니라 저 앞에 관광 한글 보이죠? 한국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아... 멕시코 시티에서 먹고 거의 한 달 동안 한식을 못 먹었더니 너무 마려워서 아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잡채, 라볶이, 비빔밥. 저는 지금 이제 한국이라는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한 6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코스타리카가 물가가 비싸도 이거는 많이 비싸죠. 그래도 뭐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저한테는 일단은 지금 저 니카라카 거기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산호세 코스타리까지 같이 왔던 여자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여동생이 그 대전 옆에 영동이라고 거기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와서 여행을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이제 한국을 와서 그런지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오고 커피 한잔 물래 라고 하길래 지금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계획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일단은 뭐 네 좀 수다 좀 떨고 뭐 그러도록 하죠. 네, 이제 스타벅스에 도착했어요. 스타벅스 코스타리카의 스타벅스. 오늘 저기 우리 니카라카에서 같이 버스를 타고 코스타리카로 온 그 클레라인데요. 클레어. What's 클레어인데요. up? Nice 네. to meet you guys. We are here in Costa Rica and San Jose in the capital. And tomorrow he is off. He is going on to his next destination. But it was great to meet him. And I'm so excited to watch this next adventure. 영동이랑 또 저기 전주랑 서울이랑 여행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경험한 적이 있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빨리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Anyway, nice to see you. Nice to meet you. And maybe we will meet again in Colombia or maybe Ecuador. Or South yeah. Korea. Yeah, or South Korea. Maybe yeah. that time, maybe I can have a meeting with your sister. anyway, yeah. 지금 클레어랑 헤어지고 나서 걸어서 숙소까지 가보려고 한데요. 지금 거리가 한 2.8km입니다. 걸어서 한번 숙소까지 가면서 코스타리카의 빵거리는 어떤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숙소로 가다가 보니까 길에 이렇게 철로가 보입니다. 철로가 보이십니까? 철로가 여기 말고도 아까 저기에서도 철로가 있던데 뭔가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던 풍경 같네요. 거기도 이렇게 집 주변에 철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가 이색적이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코스타리카 산호세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자주 찾는 그런 도로. 와, 근데 코스타리카도 저기 산에 마을이 있네요. 근데 뭐 에살바도르나 뭐 온두라스처럼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위험한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숙소에서 추천해준 걸어야 하는 길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런 길입니다. 우연히 또 가는 길이 딱 맞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지도를 보다 보니까는 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밤에 걸어도 좀 뭐 위험한 걸 못 느끼겠네요 아직까지는. 바로 이 말 하자마자 바로 거지가 저한테 먹을 거 달라고 대마초 냄새 풍기면서 말을 거네. 와, 새끼 방금 폈나? 냄새 엄청 심하네. 일단은 지금 저기 정중앙에 No. Yeah, gracias. 일단은 여기 들어왔습니다. Give me $1. I don't have any money. Okay. Yeah. Thank you. Have a good night. Good night. 얘기하기 무섭게 바로 이렇게 또 1달러만 달라는 소리를 들었네요. 자세히 보니까 홈리스가 많네요. 아, 역시 이 중민은 어딜 가나 확실히 홈리스, 그러니까 거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전마 앞에 간 전마랑 친구네. 새끼가. 그래도 뭐 온두라스보다 낫다? 확실히 낫다. 정장 입은 사람도 많이 보이고 온두라스보다는 확실히 낫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좀 놀라운 점은 생각보다 정말 어린 친구들이 세계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24살 때부터 뭐 여행을 진짜 많이 떠나게 됐죠. 근데 그때도 참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하면서 만난 친구들 보면 23?
뭐 정말 많이 만났어요. 어제 니카라과에서도 같이 카야킹 했던 친구도 23, 방금 클레어도 23. 참 그래도 뭔가 나이가 어리지만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만 뭐 쇼핑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여주기식이라든지 뭐 그런 방식의 여행은 참 많죠. 하지만 뭔가 새로운 문화를 혹은 새로운 언어를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도전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뭐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서 저도 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지만 우리나라의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도 여행을 하는 방법이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혹은 그냥 머리 식히기 위한 여행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또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행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살다 보면은 뭐 일하는 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는 머리 식히기 위한 여행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휴양 뭐 이런 느낌이 크더라고요. 보통 대다수의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뭐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아무튼 뭐 네 돌아가는 길 스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숙소에 다 왔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니카라카에서 올 때 내렸던 버스역이 저기 있거든요. 그게 숙소가 저 방향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코스타리카 산호세 제가 한 3km가 좀 안 되는 거리를 걸어봤는데요.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좀 안 보이지만 저기 앞에도 경찰 둘이가 지나가고 있고 민간인들 중에서도 방범대 형식으로 곤봉 들고 저기 서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코스타리카는 비교적 진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뭐 그런 나라들보다는 중미에서 안전한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마 외곽으로 간다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중미임을 잊으면 안 되겠죠. 네, 항상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저는 오늘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도착하는 그 여정과 그 이후의 시간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는 숙소에 들어가서 한번 푹 꿀잠을 자보도록 할게요.